자, 일단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표감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면 좌표를 설정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지금 BC를 구하려면 이 B의 좌표하고 C의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당연히 이 문제는 끝나는 것 같고 천천히 좌표를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AH가 1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 C의 좌표를 알려면 이만큼의 길이 말고 이 A의 좌표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A 좌표가 의미하는 건 이 함수의 X 좌표이고 알 수 있지 않고 1 대입하면 여기라고 보여야 돼. 못 찾은 거 같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난 얘가 필요하니까 얘를 한번 다시 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가 1,0이라고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는 항상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래? 그럼 얘가 1,0이기 때문에 C라는 좌표의 Y 좌표는 2가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B의 좌표는 0,5이다 라고 하면 이제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함수는 사실은 증가함수였을 거고 왜? 위치 1보다 크니까. 맞니? 그래서 원래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원래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 근데 걔를 적어올리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얘가 괜찮아? 그럼 이놈의 좌표는 그냥 여기다가 2를 대입한 a제곱 마이너스 a면 될 것 같고 이 좌표는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걸 접어 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인데 접어 올려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끝났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제 BC니까 A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답인데 여기서 A 좌표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럼 내가 활용하지 않은 게 아는 걸 봐봐. 내가 활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금의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나 나중에 있는 거 있지? 그치? 요거 분명히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막힌다면 내가 안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y나 a라는 걸 봤더니 아 여기가 a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a라는 얘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n이 0에서 a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2를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 자 일단 문제에서 A, B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일단 A의 Y 좌표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Y 좌표를 줬으니까 나는 이 X 좌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를 뭐 그냥 네모라고 한번 해봐. 해보면 저기다 네모를 대입하니까 3분의 2의 네모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돼서 2의 네모 제곱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네모가 뭐야? 이게 안 된다. 그쵸? 이게 안 돼. 여기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봐봐. 이걸 이제 계속 요것만 보는 거야. 네모 구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거야. 네모를 구하려면 여기는 이 1을 없애고 싶잖아. 그럼 1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위치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왜냐면 양쪽에 위치 2인 로그를 취하면 주어진 식은 이제 이렇게 바뀔 테고 그러면 아 얘가 그냥 네모다 라고 보여야 된다는 거야. 로그의 정의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제는 그냥 내가 네모를 구하려면 위치 1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면 3의 2x 마이너스 1 8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3을 없애야지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양쪽에 위치 3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 위치 3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의 2x 마이너스 1이 8이 되니까 얘가 그냥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아 미안해 로그 3이 8. 그러므로 2x는 1 더하기 로그 3이 8이 돼서 x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좌표 설정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야. 따라오는 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로그 2의 3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좌표도 보면 여기가 y 좌표가 4니까 x 좌표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의 네모 제곱이 4다 가시면 되고요. 2의 네모 제곱이 10이다. 아, 네모는 양쪽의 위치인 로그를 취하니까 로그 2의 10이다 또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 저렇게 따라온다. 따라와. 그래서 여기가 로그 2의 10이가 되는 거야. 좌표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X좌표의 차 분의 로그 2의 12 마이너스 로그 2의 3 분의 Y좌표의 차 4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로그 2의 4가 되고 이겠다. 답은 2분의 3이 되겠다. 이해되세요? 좌표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여기에는 이 지수함수 딱 보시고 여기에는 이 지수함수 보면은 얘네는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 사실은 2로 보여야 돼. 2에 마이너스 s. 그 말은 곡률이 똑같다는 얘기야. 공비가 똑같아. 지금 아래 있는 얘가 2나 2분의 1이나 얘네의 형태는 그냥 단순히 접어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든 얘를 여러분들 아 너가 대칭이동하고 평이동하면 두 개는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약간 대칭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얘네는. 그건 애초에 먼저 좀 갖고 가고 다시 여기가 2고 여기도 2기 때문에 얘네는 약간 곡률이 똑같다. 대칭성을 가지고 뭐 평이동을 가지고 완벽히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응. 자 그럼 이제 뭐 그렇게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3분 11을 구하래.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좌표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설정하고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좌표를 보면 이 지수함수의 y좌표니까 x의 0을 대입하여 일단 t는 0,t-1이다 라고 해서 쉽게 나오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c의 좌표도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0,1이다 라고 해서 쉽게 나오는 것 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쉽게 끝나죠. 저기서 저기를 빼니까 y좌표는 t-2 길이는 얘가 맞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AC하고 BD가 같다라고 해서 이 길이를 체크해 주세요 라는 문제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C의 좌표를 하니까 A하고 B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저 A하고 B의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교점이라고 읽어야 되고 교점은 열리기다 라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풀기 위해선 AB의 좌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AB의 좌표는 머릿속에 교점이다 라고 읽혀야 되고요. 교점이니까 당연히 얘는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연립을 하는 거야. 제가 2의 x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놈을 지금부터 연립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놈들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보통 2의 x제곱을 치환해가지고 지수방정식을 푼다.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래서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항상 지수함수는 0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따라오고요. 그에 따라서 얘를 한번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놈의 역수죠. 더하기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내가 얘를 a라고 치환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식의 두 근을 이 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잡으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놈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 이놈의 좌표를 베타라고 잡으면 내가 지금 치환한 이 식의 두 근은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 된다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 그래서 일단 얘를 보니까 얘가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 양쪽에 a를 곱하고 식을 정리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고요. 이놈의 두 근이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라는 것까지. 여기서 이걸 답을 바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은 쓰고 가지 않는 거죠. 그럼 보세요. 두 분의 합을 보니까 두 분의 합은 t다라고 나오면 두 분의 곱을 보니까 두 분의 곱은 1이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됐니? 그럼 여기서 나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 나온다 라고 해서 끝이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0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알파하고 베타 두 개의 문자로 갖다 쓰기보다는 주어진 얘 대신에 좀 보기가 안 좋네. 자 여기 이놈 대신에 왜냐면 음수 여기가 뭔가 양수인 게 좋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면 그냥 보기 안 좋아가지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잡고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놈들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요 식인데 요 식을 가지고 AC하고 BD가 같은 게 증명이 되냐라는 거죠. 해보자고. 그게 자 일단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얘는
여기 위회전이거나 여기 위회전인데 여기 위회전이 좀 더 전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y좌표를 굳이 여기다 하기보단 여기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쓰면 되고요. 자, 여기도 베타 콤마 2에 베타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분 AC와 선분 BD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냥 길이를 구한 다음에 루트가 씌워지니까 그냥 제곱해가지고 루트 곱해서 받을 거야. 이렇게. 그럼 선분 AC의 제곱이 의미하는 건 베타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 선분 BD가 의미하는 건 베타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마이너스 T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같은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근과계산관계를 이렇게 열심히 써놨는데 저 두 식이 같은 걸 한번 보니까 봐봐. 여기 2의 베타 마이너스 T T라는 거를 활용하려면 여기 있는 지를 보니까 얘밖에 없어. 이게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여기서 2의 베타 마이너스 T라는 애가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2의 베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곱하고 지금 얘는 식이 변화하면은 베타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알파의 제곱인데 얘하고 얘는 똑같다는 게 보여야 돼. 왜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둘이 더하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얘네는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맞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은 뭐냐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D 이렇게 생긴 거다. 자, 요거라. 삼각형 AOD 뭔가 여기 먼저 삼각형 ABD랑 AOD 요거. 이거 AOD가 뭐야? AOP. AOP 요거. 이렇게 생긴 거. 헷갈려. 여기에는 이거랑 ABD랑 삼각형 AOB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비율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비율.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선생님 아까 곡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곡률. 여기에 2x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걸 막 대칭이동시켜서 마찬가지로 막 2분의 1에 있든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얘네는 요 점하고 요 점을 내가 연결했을 때 일단 대칭성이 보인다라는 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놈에 대한 대칭이냐면 얘하고 이 점의 점 가운데 있는 이렇게 딱 나눠놓으면 얘는 완벽하게 대칭을 나겠지. 그치? 그래서 그 특징을 활용하면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여기에 있는 이 길이와 같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이 좌표는 베타고 여기에 있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베타거든. 그 말은 주르륵 연결했을 때 이 두 개의 중점이 마침 딱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얘는 이 직선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애초에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나는 이놈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좌표는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그래서 다시. 선생님 저 넓이에 대한 설명을 안 했구나. 자, 보세요. 일단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ABD하고 AOB를 직접적으로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저 삼각형 두 개는 사실 엄청난 특징이 있는 거거든. 얘네는 이렇게 절반을 쓰를 쪼개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아. 얘를 밑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봤을 때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얘도 높이가 똑같아. 그 말은 넓이 B가 밑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지. 얘가 무슨 말인지 얘기니? 그래서 나는 이놈의 넓이 B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놈의 길이와 여기에 있는 이놈의 길이 B만을 찾으면 사실 걔가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놈의 길이를 찾고 이놈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
핵심은 계속 좌표 설정이라고. 그래서 정의 좌표를 잡아보면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 0,2분의 2의 베타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2의 마이너스 베타제곱이 뭐였냐면 얘가 알파였다고요.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였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1화식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는 디귿에 대한 문제를 보면 얘는 이 알파베타는 내가 잡은 문자고 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얘를 t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아까 시계 봤던. 오케이? 얘가 2분의 t라는 거죠.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도 t로 표현되겠다. 아! 이만큼에 대한 길이는 이 y 앞에서 이 y좌표를 빼니까 2분의 t-1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아! 이놈의 y좌표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너의 비비 자체를 길이 b로 끝내버리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삼각형 AOB 잠시 써 AOB에다가 얘를 곱해서 제가 나오냐라는 얘기는 삼각형 AOB의 비율분에 삼각형 ABD 이동을 했을 때 비율이 T분의 T-2가 나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길이 B로 넓이 길을 길이 B로 바꿨으면 끝인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 AOB는 여기가 2분의 T가 됐으면 되고요. 삼각형 ABD는 2분의 T-1을 갖추면 되고요. 자, 네 이렇게. 그럼 분모분자의 2를 곱하니까 T분의 T-1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 비율을 물어봤을 때는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다시 넓이의 비율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는 몇 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물론 구할 수 있겠지만 조금 도형의 특징을 활용하자고 됐나요? 맞아. 됐나요? 나 볼게요. 자 일단 뭐 지수함수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되고 fx는 x축으로 k만큼 평이도 하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문제에서 a가 양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다가 일단 미축축으로 붙여놔야 돼. a가 양수다.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면 저 함수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a가 양수라고 나오면 주어진 이 함수는 사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왜? 0과 1 사이면 감소고 1보다 커야 증가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1보다 크다고 줬다면 그냥 그리면 되는데 지금은 안 줬어. 그래서 머릿속에 아, 이 문제는 그래프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일단 나는 주어진 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따라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두 가지 형태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전 기본을 깔고 마시고 자 그 다음 일단 주어진 20을 풀었을 때 어떤 식이 좀 나왔니? K값 나왔어? 나왔어? 자 봐봐 A에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니까 x 더하기 2 마이너스 k 곱하기 a에 x 대신에 2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1이다 일단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그럼 이제 좌변을 정리하면 a에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4 마이너스 2k는 1이 나와.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k를 2다 보여주시는 거야. 이건 그럼 다 쓴 거야. 이건 그냥 K는 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볼일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끝이. 됐니? 그래서 이미 활용한 거는 더 이상 활용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 갖다 버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것만으로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 썼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자 FE가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FE는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FE는 A의 0제곱이니까 1이 맞다라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 fx하고 f의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하죠? 기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네? 저희부터 다시 개념 정리하세요. 기존 함수 y는 fx와 기존 함수, 저놈의 역함수 f 인버스 x 이놈의 교점
자, 근데 이놈의 급점은 이제 내신 대비를 막 도입했다면 한 가지 형태밖에 안 되거든? 어떻게 되냐면 FX가 증가함수 유입이야. YFX가 증가함수 유입. 근데 이제 막 고2, 고3 넘어가면서부터 FX가 감소함수일 때에 따른 역함수의 급점이 될 수 이제 이게 막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뿐인데 보세요. 자, FX가 일단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요? 1대1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얘는 역함수가 애초에 어떨 때 존재하냐면 1대1 대응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여기까지는 괜찮? 근데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봤을 때 X값이 두 개 나와서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또는 뭐 헷갈리면 그냥 외워도 상관없어. 역함수는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fx를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ys에 대치하는 게 역함수 아니야? 그래서 ys라는 직선을 그려. 그 다음 이거를 그대로 대칭시켜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근점은 얘랑 얘다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기를 역함수는 구하러 갈 때까지 절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얘도 역함수하고 기존 함수를 연립해가지고 근점을 계속 찾는 게 아니라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근점은 지금 보니까 기존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과의 근점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요? 네. 증가하는 함수랑 ys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역함수를 그리면 그대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여기 교점이 기호함수하고 ys라는 직선과의 교점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y는 fx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이 둘의 교점을 비교를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감소함수일 때는 또 좀 다르거든? 자, 선생님이 지금 감소함수 하나를 한번 그려볼 텐데 보세요. 1,0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감소함수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그럼 내가 얘를 ys 대칭하면 역함수가 나올 텐데 자, ys 대칭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ys 대칭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지금 얘는 조금만 당해보자. 여기가 좀 원만하고 여기가 좀 가파르게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그대로 ys 대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0,1은 1,0에 찍히고 1,0은 0,1에 찍히겠지. 그대로 대칭하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가 그런 함수가 나와요. 대칭을 해버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주어진 fx 대칭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교점이 y는 x 위에도 물론 존재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놈이랑 이런 놈도 교점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증가함수는 이런 게 절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근데 감소함수는 얘하고 얘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요?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나오면 이놈하고 이놈의 교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준함수하고 ys라는 지점과의 교점 물론 맞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게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봐봐.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좌표를 대칭이동했을 때 걔가 역함수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만 생길 수는 없어. 하나가 생기면 무조건 반대로 생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돼? 더 나아가서 얘하고 얘는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어. 이 두 교점은 무조건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이 교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점을 내가 하나가 a,b라면 나머지 하나는 b,a가 된다. 즉 y는 x 대칭인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이야. 따라오세요. 증가함수라면 그냥 ys라는 지점과의 교점인데 감소함수라면 꼭 ys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A, B라면 여기는 무조건 B, A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지울게. 이렇게 지우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니은 문제를 보면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 함수를 그릴 때는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기존 함수를 그릴 때는 왜? A의 범위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할 때 그리고 이렇게 감소할 때 두 개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거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건데,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y의 x라는 직선과의 교점으로 찾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해요? 그래서 여기다 y x를 얹어. y x라는 직선을 얹어. y x라는 직선을 이렇게 얹어. 괜찮니? 그러면 얘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나오는 것 같고, 얘는 사실 주어진 이 함수,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교점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교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는 감소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절대로 여기 대칭이니 교점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프의 형태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틀린 거예요. 얘는 개념을 완벽히 가져가야 돼. 증가함수라면 그냥 y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끝인데, 얘는 대칭 교점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그래프상 대칭 교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 보시면 주어진 식을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일단 본능적으로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야 돼. 얘가 의미하는 게 평균 변화를 말하는 거지. 그냥 단순 함수값의 차가 아니라 얘는 사실 평균 변화로구나. 아,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돼? 쟤네를 기울기로 바로 읽어주시면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건 t라는 점과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간 것의 기울기야. 얘는 그 한 칸만큼 간 것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간 점을 찍은 직선의 기울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를 한번 놓고 보면, 다시 그려줄게. 내가 함수를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를 놓고 봤어. 그러면 얘를 t라고 잡으면 그렇게 한 칸만큼 가서 t 더하기 1이 있고 한 칸만큼 더 가서 t 더하기 2라는 애가 있는데, 저 왼쪽이 의미하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저 오른쪽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한 칸 오른쪽으로 갈 때만큼 계속 기울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와.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클 때는 아, 맞구나 라고 체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0과의 사이일 때, 즉 감소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내가 T를 여기다 찍으면 T 더하기 한 칸만큼 가, 그리고 한 칸만큼 더 가, 이렇게. 그리고 연결함의 기울기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음수니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더 큰 거죠. 그래서 얘가 더 큰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완만해지고 있다. 이해해? 그래서 디귿은 기울기로 봐주면 충분히 맞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눌러주고. 이해되시나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니까 fx는 0부터 8까지만 지금 막 정의되어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fx를 0부터 2까지만 주고 있는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 나머지에 대해서, 즉 2부터 8까지에 대해서 나는 모르니까 이 식을 가지고 최대한 그려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전체적인 문제를 딱 보면 봐봐, 여기 n이 1, 2, 3이라고 나와있다는 얘기는 쟤는 데이트다가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딥을 해가지고 식을 뭐 다 끄집어내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fx는 fx-2다 반
n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범위로 2부터 4까지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 한번 완벽히 그려보겠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 아래도 필요 그럼 완벽히 그리잖아.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정변선 y든 마이너스를 체크해서 증가하는 함수로 생각해야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0부터 1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하면 0,0이고 1을 대입해보니까 1,2야. 그치? 그래서 1,2를 찍어보면 1,2니까 대충 이렇게. 아 미안 1,1이구나. 1,1이니까 이렇게 찍읍시다. 여기 1,1 이렇게. 그래서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단 말이야. 얘는 일단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는 이놈의 공률하고 공률 위치 똑같으니까 공률이 똑같아. 그 말은 얼마든지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면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거 바로 보여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앞에 맞았으니까 x축 대칭한 거지. 그래서 그래프의 기억만 빠르게 놓고 보면 원래는 이런 그래프를 그대로 x축 대칭한 거니까 아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오겠구나. 일단 형태 먼저 기억부터 잡아주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1부터 2까지니까 1을 대입해보면 1,1을 지나서 이 점을 지나서 2를 대입해보니까 2,0을 지나네. 아 0이 찍히겠구나. 근데 저런 형태로 와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온다. 이런 형태가 온다는 거죠. 쟤를 아이고 X축 대칭하는 거지. 이거 아쉽게 찍었지. 다시 여기에 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X축 대칭하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주어진 노란색을 X축 대칭하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쨌든 주어진 이러한 놈을 1부터 2까지 그리면 2점하고 2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저런 기형 이렇게 갖다 그리면 돼요. 얘가 괜찮니? 어? 놓쳤어?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지. 이런 그래프.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 X축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어? 근데 이러한 놈을 1부터 2까지 그린 거니까 1하고 2가 어디든 이렇게 생긴 거지. 1하고 2가 어디든 이렇게 생긴 거, 어디든 이렇게 생긴 거. 1하고 2가 어디든 이렇게 생긴 거. 이해 돼요? 그래프의 기억이 여기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일단 여기까지 그렸는데 나는 1부터 2까지만 그린 거란 말이에요. 1부터 2까지. 근데 2부터 3까지는 얘를 따라가면서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따라가면서 그려주세요. 그러면 2부터 4까지 따른 fx를 그리려면 여기에 있는 이 2를 오른쪽으로 일단 10을 넘겨야겠다. fx를 그리는 거니까 2를 넘겨서 얘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fx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fx-2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얘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 그럼 얘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얘야. 근데 그거에 2분의 1배만큼 하는 게 2부터 4까지 따른 fx래. 아 이러한 그래프에 2분의 1배를 하니까 여기에는 이 최대값이 절반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형태를 따라오겠구나. 완벽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따라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절반이니까 3이 되고 4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되시나요? 주어진 fx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놈을 2분의 1배한 거야. 얘를 2분의 1배한 거야. x가 2부터 4까지 돼야 해.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그 다음 그래프는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니까 2의 제곱의 fx가 fx-3인데 n에다가 2 대입하니까 4부터 6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내가 그리려는 fx는 4분의 1배 한 거야. fx-4를 즉
fx를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하는 것을 4부터 6까지 그리면 거기다 4분의 1을 하면 fx가 나온다는 거죠. 네. 보세요. fx 이렇게 나왔어. 얘를 4만큼 평이동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진 얘가 이렇게 나와. 그대로 평이동하니까 뭐 얘가 이렇게 나와. 얘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 내가 그리려는 건 4부터 6이니까 아, 이 형태가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했다. 얘가. 근데 그거에 4분의 1배를 하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아, 얘 최대값이 1인데 이놈의 최대값이 4분의 1로만 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똑같이 가면 좀 잘리겠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따라오세요. 근데 최대값이 4분의 1로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 눈치챘으니까 하나 더 대입하면은 똑같은 형태가 나오면서 최대값은 8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하고 X축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하고 이거를 구해. 오케이? 근데 이거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딱 들러붙는 게 느껴지지? 분명히 붙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굳이 증명을 한번 하자면 증명도 한번 해줄게. 이놈과 이렇게 생긴 이놈과 여기는 이놈이 완벽히 똑같아야지만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완벽히 똑같아야지만. 그럼 똑같은 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주어진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대칭이동하고 평이동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2의 x-1이라는 그래프를 일단 y축 x축 대칭 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는 3만큼 가야겠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가야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주어진 이놈을 x축으로 x축 대칭하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됐나요? 그 다음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하니까 이렇게 생겼겠고 걔를 위로 3만큼? X축, 아이고, 얘를 X축 대칭하면 여기가 더하기 1로 바뀌죠. 얘를 X축 대칭하면 여기 앞에 전체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 더하기 1이니까 Y축으로 1만큼 평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함수를 X축 대칭하고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이만큼 올리니까 아, 이놈하고 이놈은 사실 완전히 똑같은 놈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딱 붙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이놈의 넓이는 1 곱하기 1이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여기 갖다 붙겠지? 이렇게 맞니? 그럼 밑변은 1이 되고 높이는 2분의 1이 되네. 더하기 1 곱하기 1이 되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은 1 곱하기 8분의 1까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당연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요거를 정확히 이해해주시고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거든. 사실 지금은 되게 천천히 했지만 아, 계속 하다보면 굉장히 빨라지니까 이거는 좀 반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일단 넓이가 30이라고 나왔고 여기에 지수함수하고 y(x)라는 직선 나왔어.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나오면 항상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 이 문제 보니까 직선하고 이 길이 있단 말이야. 얘가 길이죠, 길이. 이게 바로 따로따로 보여야 돼. 그러면 저 기울기하고 길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좌표를 설정하냐면 이 두 개의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보는 거야. 봅시다. 기울기가 이 자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내가 이놈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루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좌표를 굉장히 쉽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유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걸 활용하면 이것분의 이거가 1:2여야 돼.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2A라고 잡고 피타를 써버리면 이 A 값이 나온다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4A 제곱은 5니까 A 제곱은 1. 그래서 이 A를 1이라고 구하는 거야.
됐니?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놈의 좌표는 여기에다가 1을 더하고 y좌표 3에다가 1을 더해서 좌표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기울기하고 길이가 주어지면 좌표를 충분히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문제 보면 얘는 일단 넓이가 30이라고 나왔는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아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는 이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너무 쉬운 문제고 얘는 애초에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모르니까 여기 좌표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알파, 알파라고 잡아보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저놈의 길이가 6루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길이는 6이고 여기 6이겠다.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서 막혔구나.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거 대 요거가 1대 1이죠. 그럼 1대 뭐야? 1대 1대 루트이니까 그냥 바로 위라고 찾으시는 게 좋지. A, A라고 하기보다는 특수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 B라는 좌표를 알파 플러스 6, 콤마 알파 플러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오세요. 근데 이 B라는 놈은 이 직선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접니다라는 거야. 저 지선수 위에 접니다. 네. 자, 그래서 갑시다. 자, 이 알파 콤마 알파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일단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게 A알파 더하기 B는 알파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6, 알파 더하기 6도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이게 A알파 더하기 6, A 더하기 B가 알파 더하기 6이다라는 이러한 식이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여기가 6A인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인식들을 조금 연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립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에 식을 뺀다라는 거야. 자, 아래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니까 이게 A알파 더하기 아이고 더하기 6A 마이너스 2의 A알파가 6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구했네. 아니 쓰는 거 하나 있나? 알파를 먼저 구해야 되네. 자, 봅시다. 자, 그럼 얘는 뭐 좌표 설정까지는 여기서 끝난 게 맞고 지금 뭘 안 쓰고 있었냐면 선생님이 넓이 30인 건 이거 안 썼거든? 그럼 넓이 30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높이를 해가지고 넓이를 7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넓이부터 한번 10 세워볼게. 6분의 1에 자, 윗변 여기 알파죠? 여기는 알파 더하기 6이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6, 즉 2알파 더하기 6 곱하기 높이는 6이라고 나와야 돼. 높이 6이 31이야. 됐나요? 그래서 요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니까 알파가 1하고 4가 나오는 거야. 따라와. 그럼 여기 알파가 2니까 이제 여기 알파에다가 2를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알파에 2를 대입하면 이게 8A 마이너스 2의 2A 얘가 6이다 이렇게 되고요. 알파가 2니까 알파가 2니까 들어오면 뭐지? 2, 2 이게 자, 여기 지우고 이거 좀 다시 한번 써볼게. 혹시 너무 복잡한데? 자, 어쨌든 알파가 2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2, 2인 거고 여기가 그냥 8, 8이겠다. 어쨌든 2, 2하고 8, 8이 모두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2는 2에 2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8을 대입을 해보면 8은 2에 8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2의 8A 마이너스 2의 2A가 6이다 이렇게 나오고 주어진 인식을 지금부터 정리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정리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봐봐.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놈을 뭐라 부르냐면 지수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치환이 먼저 구해야 돼. 치환. 여기 있는 얘를 T라고 치환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앞에 있는 t 4제곱이 되고 t 4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을 0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뭘 대입하면 0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없는데? 없어? 잠깐만. 1분의 1 4 더하기 4 더하기 4기 높이 이게 30이다. 30. 너무 이게 답이 안 나와. 잠깐만. 6루트이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내가 설정한 이 좌표가 여기에 있는 이 지수함수 위에서 비워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설정한 얘가 사실은 이 지수함수 위에서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는 거야.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쟤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이에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이에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넘겨서 4로 만들고 여기 정리합시다. 이렇게 내기 2에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수식을 정리할 때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 작은 놈으로 묶는 거. 그래서 이게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됩니다. 너 괜찮아? 묶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수 연산할 때 여기 있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A의 마이너스 3제곱, A의 제곱, A의 마이너스 4제곱 있으면 정리가 안 된 거야. 왜냐면 분수거든 사실 A 3제곱 분해이거든. 이럴 때는 첫 수가 낮은 거 A 마이너스 4제곱을 묶어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걸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A. 요거하고 요걸 곱해서 A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A 6제곱 이렇게. 이거 곱해서 A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더하기 1.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얘를 묶어나감으로써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얘는 2에 알파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걔가 4니까 아, 알파는 5구나 라고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야. 좌표를 하나를 잡고 기울기를 가지고 좌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 알파를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알파가 5기 때문에 얘는 5, 5를 대입하니까 5가 나오는 것 같고 자, 알파를 대입하니까 얘는 4, 5 대입하니까 6이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나는 이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A 좌표와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을 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이 A를 교점이라 부르고 이 A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지수식, 지수식이니까 연립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야. 아까 얘는 지수하고 1차식이니까 연립이 안 돼. 근데 지금 이 점은 지수하고 지수니까 얘는 연립이 된다. 치환한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A를 구했어. 그럼 내가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잡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봤더니 K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이 K 어떻게 구하나? 그렇죠. 여기는 5,5가 여기 위점이니까 일단 5,5를 지나니까 K는 10이라고 먼저 구해. 그 다음에 A도 구해보면 이거하고 연립해. 그러면 2에 X 더하기 마이너스구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2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되니까 마찬가지로 넘겨. 그러면 3은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이거 연산하기 위해서 2에 X 마이너스 3으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럼 묶으면 이렇게 모아야 될까?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얘가 3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지워져. 됐니? 그러면 얘가 1이란 얘기니까 아, x는 3이구나. 여기는 좌표를 구한 거예요. 3. 3, 대입하니까 2라고 구한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끝낼게.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루트 1. 높이를 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3,2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거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2년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전대값 여기서 대입 3 더하기 2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하니까 루트 분의 5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를 작곡하니까 답은 뭐 네, 답은 3번이에요. 이해 되세요? 그래서 뭐 정답률이 사실 2%인데 개념에만 충실해가지고 좌표 설정하고 기울기 길이 이런 개념에 충실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아, 넘어가서 58번 한번 먼저 하자. 58번 이것도 봐봐. 문제를 사실 보는 순간 문제 잠깐 보세요.
문제에서 지수함수들이 나와있고 y는 k라고 y대표를 줬단 말이야. y는 k라고 y대표를 줬으니까 저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좌표 설정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지. 좌표 설정하고 그에 따른 a씨 대 c가 1대5가 저거 써버리면 답이 나와. 거기다 한번 해보면 되지. 자, 봐봐. 여기를 1대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5알파, k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k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5알파니까 k는 4에 5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k 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은 k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두 식을 이제 풀면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알파하고 k를 내가 지금부터 구하기 위해서 알파를 없애거나 k를 없애면 되거든. 근데 이 식을 가지고 k를 없앨 수가 있어. 어떻게 없애야 돼? 두 식을 빼던지 뭐 두 식을 아무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얘하고 얘가 같다 해가지고 이거 풀었나 보다.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돼. 됐어? 그럼 얘는 얘 알파 더하기 1이죠? 그럼 얘는 얘 10알파 마이너스 2죠? 그럼 얘하고 얘가 같다면 알파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저가 제가 그 K라고 안 하고 K랑 같다 여기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데이트 이렇게 말하죠. 좌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좌표 설정한 거를 활용을 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알파 3분의 1 나왔으니까 이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K값이 나와. 그치? 그래서 알파자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4에 3분의 5가 되고 3분의 5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4에 3분의 2 내가 K가 돼. 답은 2의 3분의 4. 2의 3분의 4가 K인데 근데 이걸 세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세제곱하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좌표 설정 천천히 해보시고 좌표 설정 가지고 이제 얘를 좌표 설정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이제 그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넘어가서 57번 갑시다. 57번.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잠깐만 좀 정리합시다.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많이 나오는데 지수방정식하고 지수부등식 더 나아가서 로그방정식하고 로그부등식도 풀 줄은 알아야 된다 말이지. 자, 그러면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지수식이 막 여러 개가 보여.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 치워라는 게 치워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수 방정식 풀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치워내왔던 거야. 대표적인 문제 잠깐 보면 뭐 아까 만들었던 숫자 이런 거 봅시다. 4의 x 마이너스 3의 2x 그리고 뭐라고 할까 양수의 네,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은 이 지수함수를 t라고 치환하면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t함수다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 그게 지수함수 대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t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은 0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t는 4와 t는 마이너스 1인데 t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t는 4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지수 방정식을 푼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a의 fx랑 a의 gx가 이렇게 나와서 얘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혹시 그래프 그려서 그쵸? 근데 이는 정확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얘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애초에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따른 그래프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야. 그럼 봐봐, 증가함수는 얘가 클수록 더 커지는 거지. 증가함수는. 그치? 그러면 얘보다 얘가 크다는 얘기는 그냥 fx보다 gx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끝이야. 즉, 증가함수는 두 종의 방향이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해돼? 감소함수는 얘가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얘가 지금 얘보다 작잖아, 전체로 보면. 그 말은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감소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점의 두 종가 바뀐다 이렇게 푼 거야. 따라오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수부등식을 내가 풀기 위해서 일단 증가감수를 살펴서 증가라면은 그냥 부동과 따라오는 거고 감수라면 부동과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로드 방정식을 시험만 하면 된다. 기억이 안 돼. 이건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자, 그럼 얘는 문제에 로그라는 식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오면 이 로그 AX를 똑같이 T라고 치환하는 거야. 방정식을 열심히 푸는 거지. 그러면 얘를 치환하면은 이 T라는 놈은 범위가 모든 실수로 따라옵니다. 왜냐면 로그함수 생각하면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Y값 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차이는 범위가 지수함수는 양수라는 얘기가 따라오고 로그함수는 모든 실수가 따라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로그함수. 자, 얘는 로그 A의 fx 그리고 로그 A의 gx 이렇게. 자, 그럼 똑같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란 말이야. 그럼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가 더 크면 그냥 큰 거야. 그래서 부정의 반응이 변하지 않고 그냥 fx보다 gx가 크기만 하면 된다. 따라오세요. 자, 마찬가지로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정의 반응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어떻게까지 활용이 되냐면 보세요. 이런 부등식은 지금 참인 부등식이 맞잖아. 네. 내가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싶어. 네. 근데 로그를 취할 때 증가함수인 로그, 즉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가 변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감소함수인 밑이 1보다 작은 걸 취하면 얘는 부등호가 그것만 기억하면 돼. 로그를 취할 때 막 취하는 게 아니라 증가함수를 취하는지 감소함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선생님이 밑이 2인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 해보니까 얘는 1, 2, 3이지? 얘가 더 큰 게 맞죠? 증가함수인 로그를 취하면 저 부동의 반응이 변화가 없어. 하지만 감소함수인 로그를 취하면 이걸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여서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증가함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바뀐다. 증가함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증가함수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감소함수는 바뀐다. 오케이. 여기 이게 끝이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빼가지고 저걸 가지고 푸는데 이제 문제에서 초대축소가 이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이거란 말이야. 초대축소 그러면 최대축소를 구할 때는 첫 번째 그래프를 떠올리시거나 그래프가 나온다면 근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산수를 미안해. 됐어요? 네. 풀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지수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E, FX 그리고 밑을 통일시키는 게 일단 우선이야. 밑을 통일시켜놓고 봤더니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동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읽냐면 부등식은 어쨌든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fx가 ex보다 아래 있는 쪽이 닿는 거야. 그러면 지금 ydx가 없잖아. ydx를 그려야지. 그럼 ydx를 그릴 때 여기는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놈의 기울기가 3이거든. 그럼 기울기 이 자리에 그릴 때는 쟤보다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줘요. 이르세요? 원점 전세 이렇게. 그러면 x보다 아래 있는 거니까 답은 여기서부터 이놈에 대해 따른 x값이 당연한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2x인 걸 찾고 얘가 2x인 걸 찾는 거야. 그럼 얘가 2x인 걸 찾아보니까 5분의 6이 나와서 얘가 5분의 6이고 얘가 2x인 걸 찾으니까 얘가 10이 나와서 얘가 10. 그래서 x의 범위가 5분의 6부터 10이 나온다. 조금 애매합니다. 축하. 봐봐. 그래. 얘는 이 절대값 그래프가 맞으니까 이거 접어 올린 거거든. 그러면 사실 얘를 이게 접어 올라간 건지 이게 접어 올라간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접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애초에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접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애초에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이거 딱 봤을 때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그러니까 뭘 적어올렸는지 모르고 있지. A가 1보다 크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떠올라야 돼. A가 1보다 큰 로그 하면 그래프 개형 증가하고 이렇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애초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K로 쓰니까 K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 여기가 K구나. 그럼 여기도 K고 여기도 K구나. 이해되세요? 그럼 A 좌표는 뭐예요? K구나? K네. X 좌표 K, Y 좌표 K. 이해되니? B 좌표는 뭐예요 그러면? K. 그래 K구나? K 이렇게 나온다고. 좌표를 설정해 놓고 갔더니 이 K,K라는 점이 이거 위에 점이라고. 맞아? 따라와. 그럼 여기다 K를 대입하면 로그 A의 K는 사실 얘는 그래프가 1로 생긴 거잖아. 따라오세요. 그럼 K를 대입하면 실제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K를 대입하면 여기다 이 K를 대입하면 로그 A의 K는 그냥 K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를 딱 깔아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따라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든 K든 문자를 소거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소거할 수 있네. 어떻게 할까? 두식을? 두식을? 더해야지 K가 일단 하나 왜 올 중에 소거되지? 더해버리면 로그 A에 2K 제곱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아 주어진 내가 1보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제곱이 2분의 1이고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적기 때문에 K는 루티브 1과 이렇게 뽑은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K가 루티브 1이니까 K의 루티브 1을 대입을 해보면 요거는 A의 루트 2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 A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루트 2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 보여. 여기까지. 이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거는 그냥 이거 로그의 정의 괜찮아요? 요 A의 마이너스 2 팀의 1이 루트 2분의 1이 괜찮? 안 괜찮? 로그의 정의 요거 로그 A의 B가 X라는 얘기는 A의 X가 B라는 얘기 어쨌든 여기까지 끄집어냈고 여기까지 끄집어냈고 자 내가 구하려는 저 길이를 보니까 나는 로그 A의 X가 얘가 언제 2루트가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언제 2루트가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 A의 2루트 2제곱이 X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A의 2루트 2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 2루트 2제곱을 해야겠다. 또는 양쪽에 이거 좀 정리합시다. 자 양쪽에 마이너스를 일단 하니까 A의 루트 2분의 1이 루트이다 이렇게 따라오고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A의 2루트 2제곱을 끄집어내려면 양쪽에 4제곱을 하면 되거든. A의 2루트 2제곱이 양쪽에 4제곱을 하니까 얘가 4가 됩니다. X는 4가 될게 없죠. 그래서 얘가 4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여기 반대에 있는 얘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쟤를 구하기 위해서 X좌표는 얘는 접어올린 거니까 여기로 따라가야 돼 여기. 그래서 아 쟤는 로그 A의 X가 마이너스 1루트가 된 걸 쓰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쪽쪽 안에 있는 이런 쪽을 접어 올리기 전의 벡터. 그래서 이걸 찾는 거야. 그럼 똑같아. A에 마이너스 이렇게 2제곱이 X구나. 오케이? 근데 A에 이렇게 2가 4라고 보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4의 역수죠? 2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4분의 1 따라오는 거야. 얘가 4분의 1. 그러면 답은 4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15 얘가 다 되겠다. Y. 자, 일단 문제를 본 순간 여기 있는 이놈의 그래프하고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그럼 밑이 2D가 이건 곡률이 같고 얼마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갖다 붙을 수 있다고. 실제로 보니까 얘는 바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아, 얘가 이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분명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갖다 붙을 거라고요. 이렇게 붙든 이렇게 붙든 사각형일 거라고. 또는 이렇게 사각형이 잘 안 보이면 뭐 팁 중 하나는 교점 연결하면 이거 사각형이에요. 평행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어요.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림이 잘 나와요. 아, 진짜 그림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얘가 이렇게 다 붙습니다. 어쨌든 이 넓이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문제 보자마자 밑배 곱하기 높이 라고 해서 B-A는 3이다 이거 바로 끝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넓이식은 이제 활용이 있으니까 갖다 버리시고, 지금 문제 보니까 F하고 G의 역함수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구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주어진 얘를 뭔지 모르지만 K라고 잡아보고, 주어진 얘를 T라고 잡아보면 얘가 의미하는, 내가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 GK는 B분의 T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FT는 A분의 이렇게 가야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FT가 A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여기 F에다가 T를 대입했는데 A구나, G에다가 T를 대입했는데 B구나. 해봐. G에다가 T를 대입하면 얘 K-1이다. 자, 얘는 F에 T를 대입하니까 얘 T는 A다 이렇게. 따라오니? 근데 내 목표는 A, B를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K, T를 네, 일단 여기서는 K하고 T를 구해야 되는 거지. K-T가 로그 1이니까 K하고 T를 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K만을 남기고 싶어. 어떻게 한다?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함으로써 K-2는 로그 2의 분자 끄집어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함으로써 T는 로그 2의 분자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K-T가 로그 2의 6이라고 알고 있으니 K-T를 그대로 갖다 쓰죠. 그러면 로그 2의 B 더하기 2, 얘가 K. 그리고 T가 마이너스 로그 2의 B. 아, A. 근데 얘가 로그 2의 6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를 보니까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여기서 A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니 여기까지?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AB를 구하면 끝이야. 해볼게. 그럼 얘는 로그 2의, 자, 로그에 대한 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전부 다 미치인 걸로 바꿔야 돼. 그럼 얘를 로그 2의 4로 보는 게 좋겠다. 됐나요? 그리고 연산을 진행을 하니까 4b 이놈을 a로 넘기게 로그 2의 6이다. 결론 a분의 4b가 6이다. 됐나요? 그래서 주어진 이걸 연입하면 a의 값이 나올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봤을 때 단원이 먼저 떠올라요. 단원. 아, 얘는 삼각형의 활용 파트구나. 그래서 뭐 삼각형 PAC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구나. 그럼 일단 이 문제는 포기하고 안 하고는 P가 어디에 있을 때가 최대인지가 보이면 일단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고, P가 어디에 있을 때 최대인지가 보이지가 않으면 그건 사실 개념이 부족한 거야. 직각? 뭐라고 직각? 봐봐.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P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점점 만들어짐에 따라
A씨는 고정이야? 점점 뭐가 바뀌어? 피가 되는데 점점 뭐가 바뀌는 거야? 삼각형이? 높이가 바뀌는 거지. 네.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가 되겠니? 네. 근데 높이를 알아보는 건? 평행선이라고. 피가 여기 있을 때랑 피가 여기 있을 때는 삼각형 PC의 넓이가 같다고. 높이가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럼 어째가 최대야? 평행선이 쭉쭉쭉 하다가 접선이 이때가 제일 높이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언제가 피가 최대인지를 높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평행선이다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접선일 때가 먼저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개념이야. 피의 자취가 먼저 보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피를 찍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피는 접선이니까 이렇게 봐서 아 이때가 최대구나 더 나아가서 이라고 있는 평행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여기까지가 일단 피를 먼저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넓이는 어쨌든 PAC니까 PAC를 한번 표시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걸 구해야겠구나. 저걸로 가면 답이네.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구해볼 텐데 문제에서 원의 넓이를 줬네. 얘는 R제곱 파이를 의미하고 일단 외자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R은 63분의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R을 구하면 얘는 63분의 14까지. 자 그러면 나는 외자원이 나왔고 반지름하고 여기 있는 이 하나의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공식을 써보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분 BC가 이 R 루트 3분의 14라고 알고 있는 거고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지워버리고 그리고 2 지워버리니까 7, 즉 BC는 7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것과 그리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거를 알 때 이걸 구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요 이거를 알 때 이걸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워요.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완벽하게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줘서 이걸 구하게끔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는 문자가 4개인 거야. 문자가 ABC 코사인이 4개거든. 저 중에 내가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정말 간단한 얘기야. 이런 얘기야. 봐봐. 이렇게 문자가 4개인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그럼 나는 X, Y, Z가 뭔지 알면 W 구할 수 있지. 또는 Y, Z, W 알면 X 구할 수 있지. 문자가 4개인 식이면 난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즉 여기서 굳이 이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아니라 C하고 코사인 A하고 A를 알면 그대로 대입만 하더라도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코사인을 너무 이것만 알 때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은 사실 4개 중 3개를 알면 돼.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4개 중 3개만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처음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쉬워.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아, 4개 중 3개를 알 때 즉 3개가 보인다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나머지 하나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사인 법칙을 가지고 여기를 딱 구해놓은 순간 사실 3개가 보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아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여기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말 X라고 잡고 일단 X까지 한번 구해보겠다고요. 갈게요. 그러면 이 공식을 쓰든 이 공식을 쓰든 상관없어. 선생님은 이거 쓸게. 그러면 이 각을 활용해야 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지. 얘는 두 배의 양쪽 끼인 각 3 곱하기 X분의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9 이렇게요.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X값이 나온다네. 지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2 3X다 이렇게 나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은 0이니까
X는 8도는 마이너스 5인데 양수기 때문에 여기가 8이라고까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4개 중 3개를 알게, 즉 삼각형에 대해서 3개가 보인다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어떤 거 하나만 구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거야.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삼각형 PAC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는 이 접선이고요. 원에서 핵심이 뭐냐면, 원에서 핵심은 접점이 나오면 중심하고 연결해서 수직 표시하는 거거든. 그러면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중심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중심은 일단 현의 수직 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괜찮지? 중심의 좌측. 이렇게 그러면 추가. 봐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을 구하는 방법, 이게 교과서에 옛날에 아마 있었을걸? 어떻게 구하냐면 현이 이렇게 나오면 중심에서부터 여기에 수선의 반대면 수직 등분돼서 피타고라스 한다 이런 건 괜찮지. 그치? 근데 중심을 실제 구하기 위해선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반을 내리면 수직 등분선이기 때문에 나는 현이 만약 두 개가 주어진다면 중심은 어쨌든 이놈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중심에서 수선의 반을 내리면 이거 수직 등분선 수직 등분되기 때문에 중심은 기본적으로 현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중 여기가 중심인지 여기가 중심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현이 하나 더 있으면 중심은 이놈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 여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니? 즉 기본적으로 중심은 현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이놈의 중심을 찾을 때는 여기가 어딘가 현이 있을 텐데 이 현을 수직 등분하는 이 직선 위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테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면 중심이 있고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중심을 대충 이렇게 잡고 자, 여기가 어쨌든 수직 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잘 봐, 잘 봐. 내가 이 P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더니 얘가 수직 등분 됐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한국 시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는데 수직 등분 됐다.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삼각형 PAC가 이등변이다 라고 그런 겁니다. 좀 귀찮은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놈의 넓이를 찾으려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자, 내가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y가 될 거란 말이야. 따라오니?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이 각을 사실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내가 이러한 도형을 그려보면 얘는 내접하는 사각형이지, 즉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걔가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지. 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를 활용하면 y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 그럼 봐봐. 지금은 정말 천천히 천천히 다 하나 정리를 해준 거고요.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다시 정리해 줄게. 이거는 계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먼저 보여야 되는 거거든. 선생님처럼 다시 푸는 예술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이 A. 자, 이때 A, B가 3이고 A가 3이고. 자, 그러면 문제는 삼각형 PAC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잘 봐. 일단 P
P의 자취를 찾아놨어야 되는데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이가 변하는 데가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평행선을 내가 이렇게 찾아나가고 있었어. 아니 뭐 씨. 평행선을 이렇게 찾아나가고 있었을 때 여기에 P가 있는 거랑 여기에 P가 있는 거랑 얘는 지금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PAC가 P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넓이는 똑같아. 왜 높이가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얘를 점점 올려서 여기에 딱 수직이 되게끔 딱 여기에 P를 설정하면 이 말은 P가 완벽하게 AC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여기라는 이 점하고 이 점도 AC를 이렇게 쭉 나눠버리면 대칭이고 다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P의 자취에 대해서 PAC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니? 가다 보면 아 C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하고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같아질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 그러면 저기가 본인 상황에서 이제 하나만 찾아보면 아 문제에서 넓이를 3분의 49 파이라고 줬으니까 사인 값을 활용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아 여기를 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따라와. 그 다음 어? 문제에서 세 개를 알고 있네? 그러니까 뭐 쓸 거야 이제? 세 개 알면 뭐 쓴다? 코사인 법칙. 세 개 알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세 개 알면 왜? 네 개 중 세 개를 알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뭐가 나올까? 이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따라오니? 그러면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찾겠어. 그러면 나는 세 개의 길이를 아니까 어? 각 하나를 찾을 건데 그 각을 여기로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하겠다는 얘기지. 아 쟤는 여기로 구할 수 있겠다. 왜? 여기는 세 개의 길이를 내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놈의 각을 알면 이놈의 각도 아는 것이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각도 보였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해돼? 그러니까 혼자 완벽하게 그냥 우당탕탕 풀었어. 예를 들어서 정리 꼭 해야 돼 나중에. 순서가 어? 오케이. 사인 법칙. 오케이. 세 개? 코사인. 어? 피의 자취? 이등변 삼각형. 그럼 나머지 하나 더 필요할 텐데 아 여기 세 개의 길이 아닐까? 각이 끝났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T인 원을 뭐 이렇게 만들어 나와야겠대. 반지름이 T인 원. 근데 이때 삼각 여기 임의의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삼각형 ABP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일단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P가 이동함에 따라 바뀌고 있는 게 조금 전 문제랑 비슷해. 개념이 높이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럼 높이를 알아보는 건 평행선.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놈의 삼각형 ABP의 최대값이 언제야? 평행선 줄을 보다가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최소는 평행선 줄을 가다가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일단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 내가 P가 여기 있는 이 점에서 넓이가 1이라는 애가 나왔어. 그러면 평행선을 그으면 아 P라는 건 사실 여기 있고 여기서 두 개가 보여야 되니까 삼각형 ABP의 넓이가 1이면 여기도 1인 거야. 높이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계세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잠깐 먼저 맛을 보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T라고 나왔나요? 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T?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2분의 1다라고 나와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한번 그려보면 근데 그 전에 일단 원에 대해서는 이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는 건 알고 있는데 얘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직선과 만나기도 하고 더 커짐에 따라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엄청 커지면 안 만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얘하고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먼저 체크를 좀 하고 가자. 그러면 이 길이를 보면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거 45라고 말이야. 1대 1대 루트의 길이를 갖고 있어. 즉 여기는 1이야. 즉 반지름이 1일 때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리고 굳이 여기 뭐 찾아놓자면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활용하니까 여기가 아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고 아 저는 여기 1다 여기 2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일단 삼각형 ABP가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밑변이 2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그냥 높이가 넓이가 되는 상황인 거다. 높이가 넓이가 되는 상황인 거다. 그러면 넓이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애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면 반지름 2분의 1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지금 이 그림이 딱 반지름이 2분의 1이 되겠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는 높이가 1이면 넓이도 1이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 저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으면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얘는 넓이가 1인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높이가 1이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자 그러면 넓이 1인 거 나왔어. 그러면 넓이 가장 큰 거 요거 얘 높이가 몇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이 놈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높이가 2분의 3이야. 그럼 넓이도 2분의 3이겠지? 그럼 넓이가 1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그럼 넓이가 1인 게 두 개니까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니까 여기까지? 자, 니은 이번엔 얘가 의미하는 건 1에서 불연속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1에서 불연속인지. 1에 대한 복합과 1에 대한 함수값이 같지 않다. 1에서 불연속인지를 체크해 주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하고 여기 내가 찍었어. 이렇게 A, B 이렇게 있어.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아까 표현했을 때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놈의 접하는 원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 접하는 원을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얘도 높이가 1이면 넓이가 1이야. 근데 아까 높이가 1인 P를 여기 이만큼에 대해서 길이가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평행선 그려보면 아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넓이가 1이구나. 따라오세요. 근데 얘는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지금 1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얘는 높이가 2인 상황인 거지. 그러면 아 P가 여기서는 자연수 2인 애가 되겠다. 넓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즉 F1은 3개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F1 플러스가 의미하는 건 반지름이 1보다 조금 더 크다는 얘기예요. T가 1보다 조금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T가 1보다 조금 더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조금 더 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좀 더 크니까. 그럼 사실 P라는 게 지금은 완벽히 접하고 있었는데 넓이가 높이가 2인가 사실 둘 다 만나는 거지. 이해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반지름이 조금 커지면 이 접하고 있는 애가 결점이 두 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P가 반지름이 1보다 커지면 여기 넓이 1인 건 두 개 있는 게 맞는데 넓이가 2인 것도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맞네요. 얘는 4개고 얘는 3개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제 디귿은 언제가 불연속인지를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항상 디귿 풀 때 막히면 이 위에 있는 거 보는 거거든. 이 니은은 언제가 불연속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제가 불연속인지. 언제가 불연속일 것 같냐면 약간 이런 케이스. 접하는 놈하고 걔보다 조금 커지고 작아지게 따라서 여기는 이 점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좌극하는 애가 좀 더 작아지니까 반지름이. 맞아? 그러면 아 접하는 이 마지막 점이 자연수가 될 때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을 내가 0.1.3이라고 한번 해보면 반지름이 1.3이면 반지름이 여기는 이거보다 크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높이가 2인 애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높이 2인 애 똑같이 이 두 개가 나와. 근데 1.3보다 조금 큰데 작은데 무조건 두 개인 거 아니야. 얘는 연속이라고. 개수가 연속이야. 맞아? 그럼 반지름이 1일 때 그리고 반지름이 2일 때 3일 때 이때가 불연속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높이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이해하니? 높이가 자연수가 될 때 개수가 추가된다라는 건 괜찮고 그러면 보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1인 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자. 반지름이 1인 애 그 다음 반지름이 2인
비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을 여러분 봤을 때 높이가 여기 P가 여기 있을 때가 이 높이가 2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반지름이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 P라는 점이 두 개 생기는 건 괜찮니? 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얘 지금 여기가 반지름을 2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3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때는 여기가 하나밖에 안 보여. 근데 반지름이 이보다 커지면 두 개가 되는 거지. 즉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높이가 자연수가 될 때, 즉 반지름이 자연수가 될 때 불연수가 된다. 반지름이 자연수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원이 크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개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연속이라는 얘기야. 개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하지만 반지름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원이 조금 더 커지고 작아지는 따라 개수 변화가 있다는 거지. 그 개수 변화가 있다는 게 요 얘기죠. 불연속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요? 확실해요? 그치, 개수 변화가 있어야지 불연속이지. 왜 개수 변화가 없으면 얘네가 같아지니까 연속인 거야. 개수 변화가 있어야지 불연속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므로 답은,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애초에 언제가 불연속이냐면, 아, 반지름이 자연수일 때가 불연속이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따라오세요. 근데 그 반지름이 T고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입니다. 그러므로 불연속도는 틀려 없다. 이해되시니까? 자, 봅시다. 정작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일단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A부터 B까지라면 저 정적분 값이 의미하는 건 이만큼에 대한 넓이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내가 A고 얘가 B라고 했어. 그리고 이만큼에 대한 넓이가 3이고 이만큼에 대한 넓이가 4야. 그러면 저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건 양수, 이 아래 있는 건 음수 값이었죠? 그럼 저거 뭐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야! 이렇게. 맞아? 근데 이놈에 대한 넓이로 해석을 하고 싶다면 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지 걔를 완벽하게 넓이라고 읽을 수 있고 이렇게 가야지만 얘가 7인 거야. 얘를 적어올리면 이 음수라는 값이 양수치로 받아가지고 그 정적분은 넓이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 근데 얘는 얘가 의미하는 건 fb-fa인데 제가 b 대신에 x가 들어가면 얘는 사실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x에 대한 함수. 그러면 얘를 봐봐. 쟤를 얘 이놈의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얘는 ift라 하면 얘는 ft에다가 a부터 x까지 대입을 했다는 얘기고 즉 fx-fa가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기초로 접근해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fa-fa니까 0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보면 x에 a를 대입하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그럼 x에 a를 대입하면 a부터 a까지 ft 0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끄집어내야 될 식이라는 거지. 따라오니? 그 다음은 이 적분교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방정식이 정의식으로 천천히 다시 갖다 써보면 이 FT가 의미하는 건 FT는 이 FT, 원함수 FT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부정적분한 게 저라는 거죠. 이거의 한 부정적분. 부정적분 중 하나. 왜냐면 얘를 적분하면 실제 굉장히 많은 애가 나온다는 거지. 적분 상수 C를 달고. C가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분이 의미하는 거, 나 FT를 부정적분했을 때 얘가 FT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식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애가 괜찮니? 그래서 주어진 재를 가지고 얘를 미분을 하면 여기를 봐서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FS가 나오는 거고 이걸 미분하면 얘는 상호수지? 그럼 상호수 미분하니까 0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생각해서 얘를 미분하면 바로 FS가 튀어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좀 나요? 너무 약식으로 했는데 일단 주어진 이걸 보면은 미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숫자 대입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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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것 같은데 A부터 X까지 X T-FT DT 말해 이런 거는 이분 어떻게 했죠? 이거는 이 X를 앞으로 빼버려서 X A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FT 이렇게 일단 바꿔서 X에 대해 미분을 할 때는 여기도 X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는 곱의 미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곱의 미분 X를 빼서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쓰고 앞에 거 가만히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이해된?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따라오세요.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X에 X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얘가 나가고 얘가 남는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기본적인 유형인데 A가 대입하고 싶어야 되고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놈을 미분할 때 SFS가 된다는 것과 미분할 때 S가 껴있다면 S를 앞으로 빼줘서 곱의 미분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요. 됐나요? 저 세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뜨다는 개념이니까. 자 일단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나왔어.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을 너가 그린다면 시험 때 뭐 1인 일단 그려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놓고 이 GT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G에 0이라는 애가 숨겨져 있고요. 얘가 얘기하는 건 0,F0과 T,FT 이놈에 대한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지. 그래서 GT라는 걸 애초에 바라봤을 때에는 아 직선의 기울기구나 0,F0이랑 T,FT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하고 t를 찍을 때는 0이 t보다는 왼쪽에 찍히겠다. 이해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gt의 최소값이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얘가 0을 만약 여기다 찍었어 그럼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t를 찍어야 되거든? 근데 이놈의 기울기가 gt인 거야 기울기 따라와. 근데 그거의 최소값이 0이어야 된대. 그럼 0을 여기다 찍으면 t가 이쪽에 찍히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0은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이 문제는 0의 위치를 먼저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0이라는 걸 저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도 물론 좋지만 항상 그 점을 찍을 때는 찍는 데다가 찍는 게 가장 편하다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0을 처음엔 여기다가 찍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t가 이런데 찍히면 평균 변화율이 음수잖아. 그럼 gt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음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어디다 찍어봐? 여기다 찍어보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t가 이렇게 흘러 가는데? 그럼 평균 변화율이 전부 다 양수인데? 0은 될 수 없는데? 여기도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요? 왜냐면 T가 열은 T는 무조건 양수니까 T는 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이런 데 있으면 마찬가지로 T는 항상 양수가 질겨 양수가 나온 거란 말이야.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 이런 데 있으면 음수하니까 말이 안 되죠. 점점점 다운시켜 봤을 때 어? 0이 여기 있으면 T가 항상 양수야. 아 GT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근데 GT가 0이 된다는 얘기,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0이 내가 최소가 되는 얘기예요. 즉 0은 여기서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왜냐면 그래야지 T가 이쪽에 감에 따라 양수 양수 나온 다음에 어? 0도 나올 수 있어요. 따라와. 그래서 순서는 여기다 한번 찍어보고 여기다 찍어보고 0을 둘 다 말이 안 되네? 다른 데 이제 찍어보면서 아 여기구나 라고 찾는 거예요. 0의 위치를.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 0은 여기다 라고 설정을 한 후에 그게 이제 다 끝이야. 문제에서 f'x랑 g가 같은 x가 a하고 3분의 5다 라고 나왔네. 네.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건 f'a가 GA란 얘기고요. 왜냐면 이걸 맞추면 X가 A랑 3분의 5니까 F' 3분의 5가 GA란 얘기네요. 이렇게요. F'X랑 GA인 X가 3분의 5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해석부터 합시다. F'X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X라는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야. X라는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 맞나요? 근데 그거랑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얘는 0에서부터 0,F0과 A,FA라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x를 만약 요런데 한번 잡아보면 이 적선의 기울기랑 이 적선의 기울기가 f'x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이거랑 얘가 같아야 돼. 이 점에서 다른 a, fa를 봤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아이고 미안. 그걸 왜 지웠지? X에 A를 대입하면 F'A랑 GA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3분의 5를 대입하면 F' 3분의 5도 GA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보세요. F'A는 A라는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랑 0부터 A까지에 대하여 0부터 A까지에 대한 직선의,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돼. 그럼 내가 만약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이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랑 이 0에서부터 이 A까지라는 놈에 대한 이 놈의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적선의 기울기랑 직선의 기울기. 얘가 의미하는 게 F'A이고 이 놈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GA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동시켜봐.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F'에는 얘야. GA는 뭐야? 얘야. 맞아? 근데 F'이랑 G랑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어디 있을까? 적선하고 직선의 기울기 다른 거 보이지? 어디 있어? 어? 여기 아니야? 왜냐면 여기면 이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A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따라와. 그래서 A가 저기 있다면 요거는 만족을 해. 근데 두 번째를 봤더니 F' 3분의 5랑 즉 X가 3분의 5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랑 이게 똑같대. 근데 GA는 0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지. GA는 0이란 말이야. 그럼 F' 3분의 5도 0이어야 돼. 그럼 3분의 5가 어디 있는 얘기야? 아 0이가 3분의 5이구나. 3분의 5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0인데 적선의 기울기가 0인 건 여기 또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3분의 5가 라고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A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B, 2대 A를 활용하자. 그럼 여기가 3분의 5니까 얘는 3분의 10만큼 정확해. 그래서 3분의 5랑 3분의 10을 더하니까 여기가 5. A는
되세요? 네. 네, 그러면 A가 오니까 거기서 뭐 걸려? 원래 선생님 문제에서 끝난 줄 알았다. 이씨, 뒤에 문제 더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 여기 답지 보고 문제 썼더니 문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더 있네, 더 써야 되네. 자, 어쨌든 이제 A를 찾은 건데 이 A를 찾은 게 이제 시작인가 보다. 자, 이제 시작이고 실제 내가 구하려는 거 써보면 구하려는 게 자연수 M에 대하여 AM이 X가 F'X는 GM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M의 합을 구하라. 봅시다.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아까 잘 찾아놓은 것 같아.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었고 주르륵 가서 여기가 5였고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5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응.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F'X하고 GM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원소가 두 개가 되는 M의 합을 구하라. 이 M은 자연수다라고 나와있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왜냐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F'1이라는 건 1이라는 점에서의 적선의 비율이 되겠냐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거랑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GM. GM이 의미하는 게 뭐야? G가 뭐였어? G는 평균 변화율. GM은 0,F0에서부터 M, GM, FM까지의 직선의 기울기 되겠냐는 거야. 그러면 1이 만약 여기 있으면 M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기울기가 같으려면 기울기 그렇게 만들어 평행하게 이렇게 이렇게 즉 M은 여기 있어도 이거랑 평행하기가 똑같은 게 맞지. 그리고 이렇게 주르륵 간다면 여기 있어도 똑같은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1이 여기에 있다면 저걸 만족하는 M은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N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번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이번에 얘가 2야. 2는 대충 여기 어디가 있겠지? 여기 있어. 그럼 F'2가 의미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근데 이거랑 GM이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얘하고 어떤 M을 찍었을 때 그놈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근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지. 있니? 내가 M을 여기서 찍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거랑 똑같은 직선의 길이가 나올 수가 있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3을 찍어보면 3 대충 여기 있어. 그럼 이 점에서의 직선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은 애가? 없죠? 3도 안 되네. 따라와. 그럼 X는 1 찾았고 4도 안 돼. 4는?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니까 말이 안 되지? 5는? 5는 이 5라는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랑 그러면 M은 없어야 돼. M도 5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응. 그리고 또 없죠?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5도 담을 수 없는 거야. 이해돼요? 6은? 응,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M 이거하고 평행한 M 이렇게 스르륵 간다고 하면 M이 여기 있고 M이 여기 있으면 말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7은? 7 여기 어디가 있겠지? 어디? 여기? 어. 그래서 6을 뭐 여기라고 잡으면 봐봐. 7 여기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7에서의 적선이 기울기는 요건데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이렇게 가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나오냐는 거야.
봐봐. 내가 여기서의 이놈을 보면은 봐봐. 이렇게 가서 적성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이러한 기울기를 가질 때 이렇게 간다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 적성이 사실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평행한 기울기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만족한 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가 기울기가 작으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거 교정하나 교정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면 점점점 커지면 그러다가 이거하고 접할 때가 딱 와버리면 이제 교점이 저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m의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저기 있는 저 교점을 찾았을 때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틀은 좀 잡히셨어요? 틀은? 네. 이제 좀 답을 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x는 1인 거는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답이 될 수 있냐면, 여기 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걔가 이렇게, 너무 좀 과장되는데, 빈도가 얼마나 이렇게.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 이 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실제 m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구하려는 저 x가 여기에 있었을 때는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평행한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m은 저기 쭉 가서 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두 개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걸 두 개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와 평행한 여기까지가 뭐 대충 여기까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좀 더 커지면 기울기가 이보다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얘기죠.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아래 있으면 길이가 원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를 원만하게 그리면 길이가 나온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를 어떻게 잡으면 될 것 같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0이 근이고 5가 중근이야. 그래서 이거는 모르니까 y는 k라고 잡은 다음에 x는 한 근이 x고 나머지 중근이 5고 더하기 k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0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f'의 0을 찾는 거예요. 그럼 f'의 0을 찾으면 미분하고 막 0 대입하니까 여기는 25 더하기 25가 나와요. 25. 25. 이놈의 기울기가 25. 그럼 나는 여기서 언제 기울기가 25가 되는지 이 점을 찾아야 되거든. 이 점 모르니까 이걸 t라고 잡아버리면 f't가 25가 되는 길을 찾는 거야. 그러면 f't가 25인 걸 찾아야 되니까,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t-5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2t의 t-5 얘가 25다. 풀어버리면 3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25는 0이 나와서, 아, 25가 나오니까 지워지고 t는 3분의 20이 나오는 거야. 3분의 20, 즉 여기가 3분의 20이 나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3분의 20보다 크다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가능한 건 5는 아까 불가능했고 여기에 6 하나만 가능한 거야. 이 되나요? 그래서 6하고 아까 1이 되었나? 1. 그래서 그 1하고 6 얘가 다른 것 같은데.